여수 앞바다에서 바로 잡은 갯장어 맛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수의 신미 중에 샤브샤브입니다. 갯장어 샤브샤브. 네, 이것을 찍어서 먹으면은 아주 원기 회복, 네,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하나 집을 때 하나 집을. 그 일반 장어에 비해서 장가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가시가 연해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봐보십시오. 네, 괜찮아요. 네, 한번요, 형님 한번요. 네, 한번요. 잠깐 한번 보이죠. 예, 갯장어는 참장어와 군장어로 나누는데 갯장어 샤브샤브 요리는 참장어로 쓰입니다. 그래요. 풍부한 단백질 때문에 샤브샤브 또 소금구이, 고추, 그 고추장, 양념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조리되어 먹는 내내 갯장어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갯장어로 이렇게 맛을 내잖아요. 근데 장어보로 맛을 낸 육수에 갯장어를 살짝 데쳐 먹는 갯장어 샤브샤브는 싱싱한 양파 있죠. 싱싱한 양파와 곁들여서 양파 주세요. 이 싱싱한 양파와 곁들여서 먹으면 절로 힘이 납니다. 그럼 뭐가 나와? 네. 좀 드십시오. 네. 이 갯장어 샤브샤브는 남성들에게도 좋지만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원기 회복하면 갯장어라고 연상될 만큼 그 갯장어에는 단백질 성분이 그 풍부한 글루탐산이 풍부해서 독특한 향입니다. VJTV 종수 박사 TV 문화재단 TV 종수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예, 오늘은 여수의 10경 신미 중에 하나, 예, 갯장어 샤브샤브 해치고 왔습니다. 예, 구경하겠습니다. 여름철 인기 보양식인 여수 갯장어 요리는 입에만 넣었잖아요.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갯장회와 또 끓는 물에 살짝 데쳐먹는 갯장어 샤브샤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수에서도 백미 중에 백미로 손꼽히는 갯장어 샤브샤브는 기력 회복은 물론 혈전 예방에도 으뜸이랍니다. 꼭 오늘 드신 거 보십시오. 조선 역사 TV, VTV의 방송, 그리고 문화재단 TV입니다. 조국승입니다. 응원은 보이지 마. 축구하고요? 축구하고 지금. 하고 있지. 이 갯장을 샤브샤브는 남해안, 특히 여수, 청정해역에서 이렇게 4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먹어야지 가장 맛있습니다. 예. 여수 신미 중에 오늘은 갯장을 샤브샤브였습니다. 갯장어 샤브샤브 드시고 후에는 이렇게 죽이 나는 죽이 걸쭉한 죽 맛있습니다. 네. 죽기 잘 이루고